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었다.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결국 이제 그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항상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뭐 개차반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그렇게 들려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했단 말인가? 그거는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나는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 없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들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니까 절대로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는 말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 아시겠죠? 그 왜 그럴까? 어떤 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영이죠. 그 영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는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다 구원했다고? 그렇게 되면 뭐 그럼 나도 구원 받았겠네? 그럼 뭐 나 지금부터 술 먹기 시작해도 되겠네? 다 구원했다며? 이론적으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그러나 그 이론에는 뭐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어.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악령을 받았냐의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인을 한번 구원해 보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에게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벌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참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 봅시다. 내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렇죠? 또 다른 번역판을 봅시다. 내 벌이 너무 무거워서. 그 다음에 이 형벌이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이 개역 한글 성경만이 죄벌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벌이라는 말은 죄가 곧 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 우리 한국말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쓰던 말이 참 정확했던 것 같아요. 벌 받는다는 말을 뭐 받는다는 말로도 했습니까? 죄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과 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곧 뭐예요? 벌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죄받는 거야. 죄를 지으면 벌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제일 번역이 오래된 번역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옛날 분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벌. 그래서 죄는 바로 죄 자체가 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봐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이게 아본이라는 말인데. 이 아본은 죄이기도 하고 이 아본이라는 말 자체가 벌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카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죄라는 말이 되고 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죄 받는다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로 쓰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버려 아시겠죠? 죄로 말미암는 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죄와 벌은 동일한 것이냐 한번 따져 봅시다. 이게 맞아요. 자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준다. 이게 이제 조건적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형벌로 어디를 보낸다?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죽지도 않게 해가지고 불태우고 그래서 벌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 그게 이제 조건적 하나님의 상징이죠. 자, 죄가 바로 벌이다. 이게 진짜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예수님은 네가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미워했다. 미워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면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져. 면역력이 약해져. 병 걸려. 그게 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내가 시어머니를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구나. 벌 좀 받아봐라. 이래서 병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증오심을 가지게 된 그 자체가 바로 면역력이 유전자가 꺼지는 거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고 병에 걸리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참 제가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여기는 참 번역을 어떻게 잘했다. 그렇게 이게 굉장히 망설이고 이렇게 번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해서 누구를 위하여 죽였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동생. 왜? 내 동생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가르쳤어. 무조건적 사랑이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놈은 계속 살려놓으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우리 동생을 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은 가인을 좀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악령은 사단은 주위 사람들을 들러 하여금 가인을 어떻게 미워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왕따를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왜 내한테 이렇게 큰 벌을 줍니까? 이런 벌을, 이런 중벌을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짓을 나는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무참하게, 과도하게 벌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은 가능하면 가인을 넣어요. 붙들라고 해. 그런데 사단은 이제 이웃 사람들, 그 근처 사람들, 저 새끼는 말이야.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천대를 하고 왕따를 시키니까 다른 데 가서 소문 안 난 동네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인의 생각에는 누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안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병을 주냐고 그렇게 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마 누가 제일 억울할까? 하나님이 제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내시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 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해도 못 드릴 형편이 됐다. 이런 거를 위선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위선. 사실은 이 가인은 하나님의 지금 자기를 구원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옛날에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대, 자기가. 지망생이었는데, 아나운서 조금 이쁜 축에 속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보려고, 더 이뻐지려고 성형수술을 시작한 것이 지금 엉망이 돼 있대요. 그래서 뭐 의사가 뭐 수술을 잘못해서 뭐 흉터가 생겨가지고 또 그 흉터를 또 제거하기 위해 또 수술하다가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나도 그냥 흉터가 생길락 말락 하다가 그대로 암으로, 정상적으로 암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게 막 큰 흉터가 생겨요. 그런 거를 킬로이드 흉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킬로이드 형의 체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하나님이 참 만들어 주신 대로 해서 해도 그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시험을 통과했을 법도 한데 더 이뻐 보여가지고 더 잘 붙으려고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그 욕심의 결과로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그런 형편이 돼 있으면서 박사님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피하며 내가 도망댕기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자식은 말이야 가인 이 자식은 동생을 죽인 아주 흉악범이야, 살인범이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 같은 놈은 죽여야 돼. 우리 동네에 같이 살게 했어도 안 돼. 쫓아내 보내야 돼. 이런 사람들도 다 알고 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가인을 쫓아내?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이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서로 조건적으로 대하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조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조건적으로 따지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고 이거를 다 계급을 등수를 매기고 이래가지고 아주 나쁜 놈들은 쫓아내야 된다 그랬었고 이러고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조건적인 죄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가인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다 자기를 뭐요 벌 주려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억울하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큰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 한 거는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께 공을 좀 세워 보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역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억울해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억울해 아시겠죠? 억울하면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미워지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억울하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무 답답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 그렇지 않다. 참 우리 이 개역한글 성경은 우리 한국 성경은 좀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해가지고 여기 뭐요? 칸마를 찍어야 돼. 찍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따옴표를 탁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저렇게 그냥 해놓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인을 보니까 답답해서 가인아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에게 오해를 받았다 이거야. 엄마는 말이야, 엄마. 이게 완전히 오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경상도 말 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이라카이!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철저히 오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은 가인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그 사랑이 들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줄줄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이렇게 써놓으니. 예. 그래서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Not so. 그럼 뭐예요? 그렇지. So는 그렇지입니다. Not은 뭐 안타야. 그렇지. 그게 아니다 하고 뭐까지 붙여놨어? 예. Exclamation 느낌표. 하나님이 너무 억울해서 소리쳤다. 가인아, 그게 아니야! 예. 그래 놓고, 금방 뭐라 그래? 그게 아니야! 그래 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어떻게 가인 같은 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만약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죽이기만 죽여봐라. 그 새끼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벌을 주겠다는 말 써놨어요? 받으리라고 써놨지. 왜 우리는 자꾸 받으리라고 써놔도 주겠다라고 읽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왜? 그것이 우리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받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것은 죄요? 아니요. 왜? 철저히 조건적인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 이 조건적인 사회에서는 가인 같은 동생을 죽인 놈을 죽이는 것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더 큰 거짓에 빠지는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뭐요? 더 조건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렇지. 우리는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런 놈을 가인 같은 새끼를 죽이면 그 사람은 진짜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조건적인 사단의 세상의 함정이야. 의의를 가장해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가인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몽둥이로 쭉 폐가 반쯤 죽여놓으면 신문에서는 뭐라 그래?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가인 같은 놈은 그렇게 좀 시컷 때려가지고 혼을 내줘야 돼.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가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뭐예요? 등쳐 먹었다면 그런 년은 그냥 그게 올라와 안 올라와. 그 조건적인 성향을 버릴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 그런 여자나 나나 욕심쟁이는 같은 욕심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막 올라오면, 하나님이, 이런 게 올라와 봐야, 누구 유전자만 꺼져? 내 유전자만 꺼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해라는 거지. 참. 그래서 참 그 자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그건 인간의 의. 이 조건적인 인간의 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죄가 많은 곳에 곳일지라도 어떻게 은혜를 더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사단으로부터, 그렇죠? 벌을 일곱 배나 더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줬다. 그 표가 뭘까? 참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을 지금 어떻게 보호하고 계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 보호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표를 줘서 가인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가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표가 가인에게 표를 줬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조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가인과 같은 죄인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하죠. 예. 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그래 놓고 살인한 가인을 보호하고 계신 그 대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가인 대신 주께서 가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런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신분증을 준 것도 아니고, 예, 네, 뭐, 그때는 뭐, 플라스틱이란 게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가인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들로, 아들 예수로 하여금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러니 너는 내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 그 말을 들은 가인이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몰라. 아시겠죠? 뭐를 우리가 모르듯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 형이 아주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형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불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새끼는 말이야 반드시 쫓아내가 다리 몽댕이로 부러뜨려가 쫓아내야지. 이렇게 아들로 받아주시고 잔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생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동생이다.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네 거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잔치하고 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연성을 그 당자의 형도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천국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냐가 항상 이 충돌의 핵심이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이 핵심을 모르면 성경 100년 읽어봐야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가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나가 그냥 떠나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왜요? 어느 날 가인이 살다가 애를 낳아서 키우다가 이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날이 오실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사야서로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저기 아시리아가 와서 잡아가도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잡혀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 네,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0장 1절이. 그래서 그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의미를 내어보낸 예언서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 말은 성경 보면 예루살렘을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거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어떻게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아닌데, 다 하나님이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어미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또는 이스라엘을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 격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과 나는 부부간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 내가 예루살렘이라는 너희 엄마하고 이혼했는 줄 아느냐?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내 아내 예루살렘을 쫓아내버린 줄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줬을 거 아니냐? 그 이혼 증서 찾아봐라. 나는 이혼 증서 써준 일도 없다. 지가 어떻게 나를 떠났다 이거야. 맞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되는 예루살렘이 나를 내가 지겨워서 떠났다. 그러니까 결국 조건적인 사단에게로 너희 엄마가 가버렸다. 즉 이스라엘은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팔려갔는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팔았다면 그 계약서가 있을 것이다. 그 아무리 찾아봐라.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결론은,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려갔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는 거지. 죄악의 결과로서 뭐예요?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 다 너희들은 아직도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그 친척 우리 그 일가라 그러죠. 옛날 말로 일가. 일가 친척. 일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 딸을 많이 낳으셨어. 그리고 그래서 할머니가 셋이나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가가 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만 해도 뭐 12명인가 되고, 그리고 또 저쪽 할머니한테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손들, 손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들 중에 제일 착한 손자가 누구였게? 상구였다고. 왜? 상구는 맨날 몸이 아파가지고 싸움지를 못해. 개구쟁이다니. 그냥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하고. 상구의 문제는 맨날 아프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촌들 간
아내는 상구형님처럼 같아라. 혹은 상구 오빠 같아라. 이제 이렇게 우리 친척 일가 안에서는 그런 착하다는 평판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 삼촌, 우리 아버님 바로 밑에 삼촌도 그때 6.25 때, 그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두부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에 수공업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파는데, 그러니까 우리 삼촌도 상구는 믿을만하다, 착하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삼촌이 두부를 팔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꼭 상구를 찾아요. 그때 다 가까이 살았어. 그래서 이제 가면 대신 삼촌이 좀 일 좀 보고 오실 테니까 두부를 대신 좀 팔아달라고 그래. 그럼 이제 그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뭐냐면 그 두부를 팔고 이제 한 2시간, 3시간 후에 삼촌이 돌아오면 보너스를 주거든. 그러니 와, 그때 이제 그 용돈을 이제 받으면 꿈에도 그리던 이 눈깔 사탕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우리 애들은 그 눈깔 사탕을 소눈깔이라고 불렀어요. 소눈깔처럼 그거 입에 넣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볼록 솟아. 그게 이제 잘 안 녹잖아요. 그럼 오래 가. 그거 하나 물고 있으면, 입안에 넣고 있으면 천국이었어, 그때. 예, 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삼촌이 이제 용돈을 준다는 것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그 삼촌을 참 좋아했고, 삼촌도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두부를 팔다가, 그때 이제 돈 넣는 상자가 나무로 이렇게 만든 상자가 있습니다. 돈을 좀, 응? 네. 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부가 많이 팔릴수록, 훔칠 수 있어. 적게 팔리면 빤하니까, 들키기가 쉽고. 그래서, 이야, 오늘은 많이 팔았다. 그러면 이제, 네, 돈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이제 삼촌이 돌아와. 돌아오면요, 그 좋던 삼촌이 돈만 훔치고 나면 무서워 보여. 삼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빨리 자리를 뜨고 싶고, 빨리 삼촌을 피하고 싶고, 왜냐면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이란 말 뭐냐면, 자, 나로 하여금 삼촌의 그 두부 판 돈을 훔치게 유혹한 건 누구예요? 그게 악령이야, 사단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훔쳤어. 훔쳐놓고 삼촌이 돌아오면, 삼촌이 그렇게 좋은 분 같이 보이지가 않고 무서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고, 빨리 용돈 줘서 보내자, 보내면 좋겠고,
삼촌은 빨리 떠나고 싶어. 돈을 안 훔쳤을 때는 삼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그것도 그 삼촌을 두렵게 보는 마음도 누가 준 마음이게? 그게 악령 준 마음이다.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삼촌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삼촌은, 아, 수고했다, 상구야. 그래. 이거, 용돈 해라. 근데 돈을 안 훔쳤을 때는 그 용돈이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훔치고 나면 하여튼 빨리 도망가고 싶어.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하지 말란 짓 어디 구석에 해놓고는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팍 반가워야 되는데 나쁜 짓 해놓고 주인이 돌아오면 그게 다 그 강아지들에게도 그런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제 소눈가를 사서 먹어. 먹으면 항상 깨름칙해. 왜?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벌 줄 거다. 하나님 벌 줄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고 말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동네 애들이 모였다. 그래서 동네 축구판이 벌어졌다. 그래서 3대3으로. 차다가 볼을 찬다고 찼는데 돌뿌리를 차가지고 넘어졌다. 무릎팍이 까졌다. 피가 났다. 그렇게 무릎팍이 까져서 피가 나면 그제서야 마음의 평화가 와. 왜? 받을 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영에 지배하여서 살아. 어릴 때부터. 차. 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이제 입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입시를 봐놓고, 붙어야 될 텐데, 붙어야 될 텐데.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영화 포스터를 아무 벽에다가 아무 데나 쳐발랐어. 그렇죠? 예. 전봇대에도 오거든요. 그러면 입시를 보고 합격자 발표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영화 포스터에 나온 여자의 젖가슴을 보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희한하죠. 그거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래서, 입시 발표 때까지 그거 안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래서 다 붙기는 붙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게 안 봤기 때문에 붙은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영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이제 악령들에는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근데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탁탁탁 하면 이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그게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조건적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고로 그 시대 시대마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무조건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노자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을 보내가지고 그 도, 도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길을 찾느냐? 나를 봐라. 내가 길이다. 그 길의, 길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게 생명이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 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도가 만물의 뭐예요?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어머니다. 왜?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나왔잖아. 그래서 그 극한 극한 예, 극한 그것을 극한 뭐라 그럴까? 암컷이라 그러면 영 김새고 극한 여성적 그런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은 남성적이 아니죠 그렇죠 참 여성적입니다 부드럽고 그렇죠 부드럽고 그래서 약한 듯하면서 강하고. 모든 것을 품고 온 땅에 생명의 젖을 먹이고 그래서 곡식이 되게 하고 그런 상선 최고의 선 그 다음에 또 뭐요 상제 제는 왕을 뜻하는데 왕 중의 왕이 뭐요 상제야 상제. 예.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을 전하시는 분을, 그래가지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시대를 정화시키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다가 가신 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저도 옛날에 노자 그러면 아이 그 노인네 뭐 허황된 소리를 하는 노인네 이쯤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분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이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하여 하시는 호소가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내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렇지 않답니다. Not 뭐요? Not so. 성경 전체가 이 not so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사망의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을 음모로 오해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지
안다. 오늘도 이 그렇지 않으신 낫소라고 그 아벨을 죽인 그 죄인 가인에게 벌 주기보다는 호소하시는 구원을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인에게 참 부르짖으셨던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에게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건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없다는 것.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노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도, 그 길,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날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아름다움의 신, 계곡의 신, 물과 같은 지선의 최고의 선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오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